레디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기사 볼게요. 마인 김서영, 과거 김정화와 동성연애 김정화 배우는 TV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의 MC를 맡았던 그 여자 배우세요. 자세한 기사 봅니다. TVN 토일극 마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성 동성 로맨스를 주요 서사로 다루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마인이 파격적인 동성 로맨스 장면을 그려낸 것을 두고 시청자들의 시선이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다. 안방 극장에 본격 등장한 동성 간 멜로 씬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시선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린다. 먼저 일부 시청자들은 감수성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다양한 각도의 성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시도라며 마인 손을 들어줬다. 게다가 중성적 매력과 분위기를 가진 배우 김서영과 김정화. 이 김정화가 사실은 유은성 전도사님이라는 유명 CCM 찬양 사역자의 아내이니까 사모님이죠. 김정화 배우 연인 캐스팅은 대사 없이도 서사가 넘쳐 흐른다는 열광적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우려를 표하는 의견들도 있다. 이들은 넷플릭스와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TV와는 엄연히 다른 미디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누리꾼은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어린아이나 청소년에게 다양한 성적 지향을 받아들이게 하는 목적으로 방송하는 거라면 나는 반대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 그런데 이 김정화 배우께서 이전에 다른 기독교 언론에는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연예계가 또 다른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크리스천 배우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다들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대로 작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유명해질 만한 작품을 고르고 싶겠지만 그런 영향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랑 현재 보여지는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의 입장이 어떤가 궁금해서 해당 소속 연예 기획사에 메일을 드려봤지만 아직까지 전혀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남편인 유은성 전도사, 유명 CCM 찬양 사역자세요. 이분하고는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저기는 반대 본인이 누구시라고요? 예, 제가 이어서 문자 드렸으니까 잘 보세요. 제 소개도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저 보세요. 아니, 이렇게 뭐 기독교인 본인이 기독교인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 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연락 주시고, 전화 갑자기 끊으시는 것보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아니, 입장을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거 저는 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는 건 법적으로 지금 검토 들어갈 거예요, 바로. 하신 그래서 거예요, 제가 하신 거예요. 누구신지, 네, 누구신지 그래서 알고 싶어서 한 아, 거예요. 예, 문자로 저 누군지 드렸으니까 그래, 오해 볼게요. 없으셔도 알게. 보고, 제가 감사하세요. 보고 그러면 그쪽 저희 회사 통해서 저희가 저기 얘기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말씀을 부탁드리니까 아니, 이분이 뭐 화내는 식으로 뭐 하시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린 것처럼 이런 통화 내용이 됐는데 당시 이미 저는 제 신분과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 전부를 문자로 드렸는데 이분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뭐 그냥 저를 공격할 목적으로 전화를 해서 화를 내신 거죠. 사실상 보시면 주요 내용은 들어보신 것처럼 연예 기획사 통해서 저에게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법적 조치 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김정아 배우께서 새롭게 하소서 새 MC 낙점됐을 때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뭐 행복하다. 뭐 이런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공식 입장을 이때는 발표하시던 분이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동성애물이 나갔을 때는 법적 조치하겠다라는 게 본인들의 공식 입장인가요?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알려진 찬양 사역자이고 당연히 전도사님은 주의 종이죠. 그런데 아니 이분이 통화상 느낀 거는 너무 교만이 가득하다고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시나 보다. 그래서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조금 교만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영상과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냐면은 유은성 전도사 노래 굉장히 못한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력 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시면요. 예선전도 통과 못하고 잘립니다. 입장 컷 당한다고 요새 그런 말도 유행해요. 바로 입장 컷 입구 컷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분의 찬양을 정말 마음을 비우고 다 들었는데도 마음에 은혜가 온다든지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따뜻한 감동이 온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자하고 옷만 연예인입니다. 껍데기만 연예인이고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노래를 잘하기를 하나 아니면 영성이 느껴지기를 하나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자, 윤성 CCM 가수 찬양 사역자님 제발 기도로 알맹이를 채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 입장을 밝히는 인터뷰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고 그러죠. 소송하겠다.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 이런 종류의 하등한 협박에 굴복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제발 알아두세요. 저는 뭐 이분이 그렇게 법적 조치 바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속으로 야, 이분이 본인의 정체성을 연예인으로 두고 계신가 보다. 그런데 어쩌죠? 그 실력 가지고는 연예계에서 절대 입구 컷 당할 분으로 제가 보이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유은성 전도사님과 인터뷰를 시도했겠습니까? 작년 2020년 5월 달에 딱 1년 전입니다. 사모인 김정화와 함께 CCM 앨범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공중파에서도 사모님 김정화 배우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부부가 함께 출연해서 본인이 CCM 사역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간 한국 사회에 본인을 소개했고 당시 언론에는 보신 것처럼 저작권 빵빵한 어린 왕제로 소개되는 등 본인의 사생활을 다 열어 공개했던 분입니다. 본인의 사생활까지 온 국민들에게 인기 끌 목적으로 공개했던 당신이 어떻게 동성애 문제로 지금 한국 크리스찬들인 너무나 김정아 배우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시점에 뭐 대답은 제대로 못할 망정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 참나. 그리고 공중파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겸손 그래가지고 겸손한 캐릭터를 보여줘서 호감을 사서 어떻게든지 인기 좀 끌어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영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유은성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가장 사랑받는 CCM 송라이터 유은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서 뭔가 이분이 자아도취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장 사랑받는 CCM 송라이터라고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장 사랑받는 단어를 쓸 수 있냐는 거죠. 왜? 그러면 다른 CCM 사역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CCM 가수는 그러면은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쓰냐는 거죠. 이게 이분의 내면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 자아인식, 삐뚤어진 인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 정체성 속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함구로 일관하면서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게 당신들의 입장이라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독교계를 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유은성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1등을 해가지고 앨범을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아 배우께서도 그냥 세상 방송에 나가고 기독교 방송이나 교회의 간증자로 초청받는 일은 스스로 그만둬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김정화, 유은성 부부, 아이 양육 또한 큰 사역, 선행 부부 닮은 아들, 부모 따라 선행 배워.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정화, 유은성 부부, 동성애 알림 또한 큰 사역, 동성애 배우 닮은 아들, 부모 따라 동성애 배워. 이런 일이 생기면 되겠냐는 거죠. 아니, 이 장면, 이 연기 때문에 동성애에 호감 가져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만약 된다 그러면 그 죄값과 피값을 누가 무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유은성 전도사가 저 소송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뭐 당당히 제가 대처하겠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에 굴복할 만큼 그렇게 약하지가 않다는 점이죠. 감사합니다.